오늘은 일본 현지 여배우들의 4월 말 기준 작품 판매 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그 어떤 달보다 순위 변화가 요동쳤던 달로서 신인 여배우들의 상승세와 함께 필이 강한 여배우들의 약진, 그리고 은퇴 등의 이슈가 순위권을 강타하며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본 순위는 일본 현지 최대의 유통 플랫폼 한자의 순위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위는 2019년 전설의 풍속녀로 데뷔했던 요시네 유리아입니다. 데뷔 후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지만 그 여세를 이어가지 못하다가 2020년 12월 유명 만화의 실사판 작품에 출연한 이후 원작과의 높은 싱크로율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 이전에도 만화 원작의 작품들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싱크로 인정받으며 인지도와 인기가 상승했습니다. 오목조목 예쁜 얼굴이 미드로 인해 저평가된 느낌도 살짝 있네요. 19위는 탑10에서 조금 하락한 야마테 위아입니다. 데뷔 이후 5개월 연속 탑10에 랭크되었고 이번 달은 순위가 좀 떨어졌지만 6개월이 채 안 된 신인이 이 정도의 성과를 보인다는 것은 적어도 뭐 하나 이상은 팬들에게 확실히 인정받았다고 봐야 하는데, 일본 현지에서나 한국에서도 처음엔 목매로 부각되었다가 점차 연기력의 진가를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18위는 다시 탑20에 올라온 카에데 카렌입니다. 지난 1~2년간 거의 탑10에 랭크되며 전속사 아이포켓의 기둥이자 팝 여배우로 성장한 카렌입니다만 얼마 전 3월 돌연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사실 최근 작품에서 너무 말랐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었고 당시 팬들은 그녀의 심신상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모르긴 해도 정상권에서 은퇴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선택인데 그럼에도 은퇴할 수밖에 없는 힘든 상태라 생각되네요. 아무쪼록 앞으로 건승하기를 바라겠습니다. 17위는 S1에서 데뷔한 아마치카 모이입니다. 데뷔 이후 수많은 공장장 배우들과 경쟁하며 판매 랭킹에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2015년 스카파 어워드에서 신인 여배우상과 2018년 최고의 여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S1 졸업 후 팔레노로 이적하여 여전히 전속 배우로 활동 중입니다. 16위는 올해 1월 AD 컨셉으로 데뷔한 모리카와 타마오입니다.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탑20 안에 랭크되며 인지도 상승 및 관심을 이어가고 있네요. 데뷔작이었던 입사편과 1박 2일 연수편, 그리고 최근 리퀘스트 컨셉으로 출시된 작품도 일반인 컨셉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5위는 작년 12월에 팔레노 전속으로 데뷔한 토키타 아미입니다. 풋풋함이 물씬 풍기는 여배우로 지금까지 찍은 5개의 작품에서 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주로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이 캐릭터의 급작스러운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이 전속사 신인들의 작품 흐름이 떡상을 위한 기획보다는 안정적인 형태의 컨셉을 지향하는 방향이어서 천천히 성장할 기대주로 생각되네요. 14위는 2020년에 데뷔한 사츠키 에나입니다. 전속사 팔레노에서의 1년은 귀여운 여배우로 알려졌다면 키카탄 배우로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연기력과 끼를 장착하여 취향층과 팬들이 점점 늘고 있는 배우입니다. 첫 데뷔작을 마친 후 여유있는 표정을 보면 일찌감치 프리시장으로 나왔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13위는 작년 8월에 키카탄으로 데뷔한 유키 리노입니다. 비교적 외모는 뛰어나지 않지만 그걸 모두 커버하고도 남는 엄청난 몸매로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꽤 상승한 여배우이고, 데뷔작부터 신인이 만날 정도로 특유의 집중력과 파워 넘치는 연기로 남배우를 압도하며 키카탄 몬스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12위는 왠지 이 순위가 어울리지 않는 미타미 유아입니다. 물론 작품을 자주 안 내는 전속배우로서 나쁘지 않은 순위이긴 하나 그동안의 그녀는 거의 탑3 안에 소개하곤 해서 탑10 바퀴 순위가 좀 낯설긴 하네요. 일본 현지에서 최근 작품의 반응이 좀 하락한 것으로 보이며 곧 상위권에 다시 랭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위도 중견 배우인 사쿠라 마나가 차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업계 여배우라는 평을 받고 있는 그녀는 현지의 대중적인 인지도 면에서 지금도 최고라 할 수 있고, 실내로 그녀를 방송 엔터테이너로 알고 있는 사람도 꽤 있을 정도로 업계 이외의 활동을 더 많이 하는 여배우입니다. 10위는 홍구 아이로 리스타트한 미카이도 유메입니다. 데뷔 후 귀엽고 사랑스러운 애교로 한국에도 많은 팬이 있고 어느새 전속사 팔레노의 에이스급으로 성장했습니다. 밥그릇이라는 평이 계속 따라다니지만 허리 라인 포함 수준급의 몸매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스카타 방송 대상 NVA와 MPA 부문에서 멀티 수상하며 트로피를 두 개나 받았네요. 9위는 폭풍 다작으로 활동 중인 시라토 하나입니다. 데뷔 후 바로 키카탄으로 전향하여 작년부터 공장장 배우에 합류한 시라토 하나인데, 그런 와중에도
미스 아이디 출전, 팬미팅, 포토북 출간 등 아주 불꽃같은 20대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탑10까지 진입하며 기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네요. 8위는 소속사를 옮기고 개명한 쿠도라라입니다. 20년의 이토하루로 데뷔 후 작년부터 쿠도라라로 활동하고 있는데 주목되는 것은 142cm라는 이 배우의 작은 키입니다. 체구가 작아서 컴플렉스였다고 하는데 이 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받는 분야가 있었고 현재도 로비 컨셉으로 다양하게 활동 중입니다. 7위는 최근 상승세로 탑10에 진입한 쿠웨이 코난입니다. 훌륭한 몸매지만 얼굴이 다소 아쉽다는 평이 있었는데 어느새 튜닝을 했는지 완전체가 됐습니다. 예전에 비해 부드러운 인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연기도 자연스럽게 늘고 있네요. 역시 여배우의 완성은 관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6위는 현지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마츠모토 이치카입니다. 데뷔 후 로릭의 배우로는 드물게 2020년 연간 탑을 찍었고 작년부터 공장장 배우에서는 내려왔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꾸준히 최애 배우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5위는 미친듯이 작품을 쏟아내고 있는 미즈하라 미소노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게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 공장장 잔업의 야근까지 풀로 돌린다는 얘기가 장난이 아닌 듯합니다. 귀여운 얼굴보다 제의가 먼저 부각되는 여배우로 외모는 호불호가 있지만 작품은 괜찮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4위도 다작 여배우 중에 한 명인 쿠라모토 스미레입니다. 깔끔한 인상과 슬렌더급의 몸매로 데뷔 6개월 정도 된 신인 여배우인데 벌써 50여 개의 작품을 찍었고 연기도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수정 작품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위는 정말 간만에 1위에서 내려온 카키타 사이터입니다. 리스타트 후 최근까지 업계의 모든 유관 랭킹에서 장기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넘사벽이었는데 이번 달에 순위가 살짝 빠졌네요. 하지만 이 정도 한 것도 역대급의 기록이고 앞으로의 변화될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2위는 그라비아 4대 천왕 출신 여배우 타카하시 쇼코입니다. 2016년 스캔들로 인해 잘나가던 그라비아 시대를 접고 이 업계에 데뷔하여 굉장한 주목을 받았으며 다음 해에 신인 여배우상을 거쳐 2018년 판자 어워드에서 우수 여배우상을 받으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름값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며 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지난 4월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데뷔 5주년이 되는 5월의 작품으로 업계의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그날이 만우절이라 팬들은 혹시라도 거짓말이길 바랬지만 사실이었고 얼마 전 데뷔작도 출시되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아낌없이 보여줬던 타카하시 쇼코였습니다. 1위는 엄청난 테크의 여배우 키타노 미나입니다. 이제 데뷔만 1년 된 여배우로 이 바디에서 데뷔할 당시만 해도 30대 돌싱이나 미시 정도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2000년생입니다. 시라토 하나와 동갑이고 카키타 사이카보다는 한 살 어리네요. 데뷔하면서 나이를 좀 줄였다 해도 그 정도 나이에서는 볼 수 없는 완숙한 끼가 느껴지는 여배우입니다. 어찌 보면 2008년에 데뷔하여 지금도 활동 중인 하타노 유이의 데뷔 시절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혼마 유리와 메구리의 리즈 시절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때로는 진구진 아오나 야마기시 아이카를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선사하며 보면 볼수록 뭔가 제대로 된 배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술이 들어간 게 살짝 아쉽지만 그걸 커버하고도 남을 업계에 최적화된 끼가 있는 것 같습니다. 4월의 순위는 이슈에 의한 변화도 있었지만 히타탄 배우의 강세 속에 전속 배우들이 고전했던 순위라 생각되며 더불어 신인 여배우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던 4월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위 이야기를 마치며 5월 순위로 다시 뵙겠습니다.